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합시다. <laughs>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시다. 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말씀 중에 감사가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으로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이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한 성도의 이 신앙의 수준은 이 감사와 이 비례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성도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성도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날마다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중세의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상을, 일, 일지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냐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였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자, 이런 글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는 매우 유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수도원에서는 하루가 감사로 시작한다. 이런 일지를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또 글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이 될 수가 있다.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천국이 될수 있다. 네, 이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이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감사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불평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이 기도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냐, 불평이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가게 하느냐, 아니면 지옥을 맛보게 하느냐, 이것에 갔다 왔다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힘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 국회의사당에 많은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야누스 야누의 어, 야누스 신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야누스 신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얼굴은 미국의 희망찬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고 어, 또한 얼굴은 미국의 고난의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하죠. 자, 미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풍요로운 삶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들은 과거 개척의 때에 고난의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고난의 그 때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정신이 그들 몸에 깊숙히 이렇게 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입에서 땡큐베리 마치, 땡큐 땡큐 하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에 오니까 이 땡큐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그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이 시편 기자의 입술에서도 이 감사가 마구마구 흘러나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왜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높이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PPT로 볼수 있을까요?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뜻의 뜻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시진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높이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 우리가 생각할 때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솔직히 고백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고 많겠지요. 그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진리이지요. 진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바로 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지요. 1988년도에 미국 부시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그 선거 운동을 했던 그 지휘,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모든 선거를 지휘해서 그 부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힘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리에트워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거 천재로라고도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전략을 네거티브 전략을 잘 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9세의 나이로. 뇌 종량에 걸려서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드워터의 선거 전법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선거 전략을 보니까 두 권의 책에서 나왔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한 권은 마키아벨리의 황태자라는 책이었고 또한 권은 손자병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두 권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파괴하는 그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파괴냐, 자멸이냐라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 진영의 이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든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술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에드워터가 죽기 수개월 전부터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그가 이번에 있던 워싱턴 대학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파괴는 승리가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는 죽어가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환자였지만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간,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사람은 몸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은, 그의 속 사람은 새롭게 되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몸에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겠지요.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못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강단에 설때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할까를 더 기도하고 묵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어,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더 성장하고 더 좋은 목사가 되도록 더 신실한 목회자가 되도록 애쓰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더 좋은 말씀 어떻게 하면 더 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많이 서툴지만 많이 어, 전달하는 방법이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우리에게 주신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영혼을 힘주셔서 강하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들어 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또 우리가 마실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뿐 아니라 근심 걱정 모든 염려와 환란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나의 기가 막힌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당연히 감사로 영광 올려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또 살아있고 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3절에서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변덕스럽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고 또 우리가 모른 채 한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응망덕한 사람일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들은 타국땅에서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타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에 우리는 더욱더 더욱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6절에서는 낮고 비천한 자들까지 주의를 기울이시고 주목하여 살펴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7절에서는 환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원수들의 노를 막아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또 8절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이 모든 고백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할 내용을 찾아보니까 얼마든지 감사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주석가로도 매우 유명한 분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온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어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오히려 빼앗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령 내가 그 사람에게 맞아 죽었다라고 죽었더라도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 아직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과 고난이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그삶 가운데 더큰 은혜와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고백을 우리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뉴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크게 은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기도 응답을 더디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근심입니다. 밤낮 근심하는 것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낙심이고 세 번째는 의심이고 네 번째는 욕심일 것입니다. 이네 가지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장애물들을 한꺼번에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감사일 것입니다. 감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지난 10개월 이제 11개월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감사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감사하는 목사, 감사하는 장로님들, 감사하는 권사님들, 감사하는 집사님들,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4년도 한 해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 근심, 낙심, 모든 의심과 욕심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도 남은 기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셔서 더 충만한 은혜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